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대학교로 갈게요. 헌신 나배드. 호위 입문은 제가 호위할 만한 덱파워가 자신이 없어요. 호위 입문 안 할 것 같고 초벌자보다 그냥 헌신해가지고 녹서스 하나 일단 먹고 시작할 것 같은데 녹서스나 슈리마 둘 중에 하나 먼저 더 잘 나오는 쪽으로. 아 녹서스 가야겠네요. 녹서스로 갑시다. 이거 너무 넣고 싶은데? 워익 너무 넣고 싶은데? 하자 그냥. 아무래도 녹서스라서 연승 쪽으로 가면 좋긴. 아유 트윈 이성 있네. 그래도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녹서스라서 아무래도 연승하면은 정복 스택 쌓으면서 좋기 때문에. 정복이야 지배야. 어 정복 맞네. 정복 스택 쌓으면서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녹서스가 이제 스웨인이니까 스웨인이 하나가 나와야지 이제 산옥서스 받으면서 헌신으로 그 상징 하나 땡겨와가지고 워익한테 일단 주고 빌드업하면 되겠네요. 이거 쌈이라 팔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레벨업 치고 5레벨 찍히게 할게요. 좋아요. 어우 쌈이라 이성. 이거 순의 이온 만들어가지고 모데카이저 줘도 되겠는데요? 어우씨 여기 좀 세 보인다. 수은이온 아이템 만들겠습니다. 스웨인이 이성이라서 좀 무서워 보여가지고 솔직히 그냥 갔어도 이겼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만들 아이템이니까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잘 만든 것 같은데. 야 여기 센데 생각보다. 야 생각보다 세네. 뭐야 여기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막상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은데 아이템. 그러면은 오, 왜 이렇게 세냐 여기. 자, 헌신으로 이제 워익 녹서스 오녹서스 이거 무조건 연승이지 이거는. 아이고 좋습니다. 무인수를 만들었는데 또 일단은 5연승 확정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모데카이저만 하나 주우면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거는 이 녹서스 상징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좀 재밌는 애가 없을까? 녹서스 상징을 줬을 때 재밌을 만한 애? 오 카시오페아 이성 좋아요. 연승 더 할 수 있겠는데? 내셔 복원 수훈으로 가자 그냥 그러면. 아유 노틸러스가 계속 나오네. 필요 없는데 노틸러스는. 아니, 근데 이거 저 지금 레벨업 치고 연승 중이라서 6레벨 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리우스 그냥 두 마리 올릴까? 연승 중이라서. 아 여기도 이겼다. 여기 부익부 받는 애라. 어, 일단 시작이 되게 좋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리고 지금 시너지가 제가 지금 녹서스 유닛들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다음 증강체로 좀 녹서스 상징 나와서 구녹서스 어떻게 어떻게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녹서스가 여기서 나왔어야 됐는데 꼬꼬마 거인은 할 필요 없고 일단은 골드 티켓 뭐 리롤 괜찮고 전쟁기계나 도전자 이걸로 다리우스 위성 붙여도 되긴 하는데 일단 도전자는 걸러. 녹서스 주면 안 되나 녹서스? 아씨 안 떴네. 타미일체 두 개 들어간 거 아까 골드 티켓보다는. 카타리나 나이스. 그렇게 써먹어도 되잖아 그쵸? 어우 나 저주받은 왕관인 줄 알았네. 여기는 뭐 100% 거의 100% 확신하건대 뭐 공허 벨포즈 덱 갈 것 같아요. 하나 집어넣은 거 보니까 블루 만들어놨고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나필이 일단 하나 집어놓을까? 나중에 아트록스랑 같이 연계해서 써먹으려면은. 아지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스웨인이 안 나오냐 왜? 스웨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후운만 모데카이저 주고 다음 녹서스가 누구야? 아 맞다 스웨인만 있으면 칠녹서스구나. 일단 레벨업 볼게요. 근데 칠녹서스 하려면 어차피 레벨업은 쳐야 되기 때문에 이온 카타리나 하나 해주고 여기 살짝 좀 센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데카이저를 먹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7레벨에 1% 확률 뚫고 아트록스 하나 딱 떨어져 주면 안 되나? 1% 확률 뚫고 아트록스 나와주면 안 되나? 사실 아지르 팔고 그냥 레벨업 칠까. 아지르가 어차피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해. 레벨업 칩시다. 어우 모데카이저 페어 뭐야. 녹서스 상징을 아지르 주고 써도 되긴 하는데 3일체 두 개라 그냥 이거 그냥 쓰고 싶어서 일단 학살자. 스웨인 하나만. 스웨인 하나만 줘라. 스웨인. 그렇지 됐어요. 칠녹서스 받겠습니다.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는 구인수 두 개 만들어 놓고 필터 못하는 게
누가 봐도 지금 그 뭐죠? 구인수 골디네이 타이머딘 거 노려보는 거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4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거 될까 모르겠네. 체력 많이 없는데 여긴 그냥 두드려 맞다 죽을 것 같은데. 헤지펀드 있어가지고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네. 칠렘리를 좀 쳐가지고 2성 붙이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연승 유지하려면은 2성 좀만 붙이고 가자. 가리우스 좋아요. 아예 워익 붙이면 나서스 나올 것 같은데. 워익 2성에 카타리나 2성만 붙이고 가고 싶다. 리롤 조금만 더 칠게요. 아이씨 안 뜨네. 그냥 레벨업이나 칩시다. 아예 블루 두 개 좀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는. 나 어차피 아트록스도 찾아야 돼가지고 레벨업 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나름 그래도 워익 2성에다가 다리우스 2성 붙었으니까 약간 카타리나 2성 보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모데카이즈 2성까지 붙으면 좋으니까 리롤 좀 치긴 했는데 레벨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록스 찾아야지. 아트록스 검의 수호자 안 할 거고요. 녹서스 하나 주면 안 되냐? 녹서스 상징? 헌신으로 상징 하나 땡겨온 거라 녹서스 나올만 하잖아 솔직히. 아이씨 안 뜨네. 오른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이템이. 죽은 불꽃 소나기 이거 괜찮긴 한데 죽은 불꽃 소나기 카타리나 괜찮거든요? 이거 카타리나한테 그냥 주고 갑시다. 아예 그냥 정손을 만들어버릴까? 아이템 줘버릴까? 배치상 카타리나가 물리는 조합이라 죽어버렸네. 이길 수 있잖아 그래도. 어? 스웨인 삼성 붙었다 여기. 피바라기 태블망 밤끝이면은 여기도 뭐 아트록스 그런 거 노려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상관없고 그냥 레벨업이나 달리겠습니다. 어? 나서스 나왔네? 아니 근데 워익이 2성이라 그냥 워익으로 쓸게요 일단은. 아지르가 폐허가 됐네. 아이씨 심장 제대로 맞았네. 괜찮아요? 일단은 이게 모데카이저가 1성이어도 실록서스로 체력이 뽕튀기가 돼가지고 의문사를 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3위일체 두 개로 올스탯 올려주는 것도 진짜 효과가 좋긴 하다. 뭐 아트록스 안 나오면 그냥 나서스한테 3위일체 두 개 주고 녹서스 주고 쓴다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그냥 나서스 삼성이나 보고 8레벨에 어차피 9녹서스가 안 되니까 저 이거 레벨업 안 치겠습니다. 9레벨 안 갈게요 그냥. 여기도 이긴 것 같다. 어우 근데 뒤로 아니 근데 딥라인 날려보내도 뭐 딥라인이 메인이 아니라 불안당 딥라인 침투해도 뭐 전혀 타격이 없어요. 얘네가 메인이죠. 워익이랑 카타리나랑 모데카이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증강체도 오른 증강체로 카타리나도 투템이 돼버려가지고 캐리 유닛이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되게 좋아요. 캐리 유닛 세 마리예요 지금. 이제 8레벨 찍히면서 일단 얘 넣어가지고 얘를 넣을까? 자르반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고 자르반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시다. 녹서스 3위일체는 나서스 줄게요. 니코도 있어가지고 나서스 삼성 볼 수 있을 거 어우 나서스 삼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필이 그냥 팔자. 어우 이거 봐 거결을 뭐 하나 갈까? 다리우스 거결 갈까? 복원을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복원 가고 수호자의 맹세 두 개 올려야겠네요 이거 그 자르반한테. 이렇게 아이템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템은 뭐 나름 깔끔하게 끝났고 나서스가 지금 세 마리가 다 이거 막 공허 벨코즈 덱으로 갔잖아요. 아니네? 소나 연쇄 마법사를 쓰는데 말자로 갔네 그냥? 벨코즈로 안 갔네요? 말자 그대로 붙여서 쓰는구나 여기는. 일단 모데카이저 빨리 2성 붙여야겠다. 나서스 3성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니코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쵸? 나서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모데카이즈 이성 좋아요. 오우 야 얘네 잘 뜨는데 이번 판? 아! 아트록스 나오긴 했는데 안 쓰겠습니다. 저 나서스가 3마리만 더 찾으면 삼성이라 아트록스 안 쓸게요. 아트록스가 나오긴 했네. 안 쓰겠습니다 근데. 나서스 3마리만 더 찾으면 되고 자르반 찍어주고 올스탯 두 번 올리는 거에다가 녹서스도 뭐 공격력, 주문력, 체력 다 올려주는데 녹서스까지 들어간 나서스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가리우스. 가리우스 하나 남았는데? 야, 나서스 두 마리 남았고 좋아요. 아, 이거 이자 깨졌다. 이자 깨, 어차피 깨졌으니까 리롤. 사이온? 사미라를 빼고 저거를 넣을까? 아유, 불안당 전혀 의미 없습니다. 카시오페아 버려도 돼요, 그냥. 시너지 셔틀이 카시오페아는 심지어 이겼어요. 어우, 나서스 센데? 나서스 강한데 올스텟 올라간 나서스? 올스텟이 두 번 올라간 나서스잖아.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뿐만이 아니고 막 뭐 체력 뭐 마나 뭐 방마저 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속이랑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올라운드 캐릭이 돼버리죠. 구원 다리우스 줄게 그냥. 회사한테 에이. 아 맞아, 자르반도 이송 띄워야 되는데 자르반이 안 나오고 있었네. 참, 트레인도 띄워야 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스를 왼쪽에 놓을까 그냥. 구원 같이 받고 싶은데 나서스도. 자르반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서스 대신에 아트록스 썼으면 여기에 학살자까지 활성화가 되긴 했을 거거든요, 무데카이죠. 근데 나서스로 봅시다. 삼성작을 볼 거기 때문에. 아트록스는 끽해야 이성작이잖아. 근데 나서스는 삼성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이성 붙여야 되는데 이거 뭐 붙지를 않네 얘들이. 사이온도 이거 이성 붙이면 좋긴 한데 스웨인을 버릴까 일단. 어우 무데카이죠 6마리. 무데카이저랑 나서스가 둘 다 6마리고 지금 다리우스가 이거 좀 빨리 떠줬으면 좋겠는데 다리우스가 안 뜨네요. 창고 칸을 좀 만들고 싶어서 다리우스를 띄우고 싶은 건데. 여기는 605로 그냥 아예 삼성작을 보고 끝낼 생각을 하나보다. 포네로 라이즈까지 하나 들어가긴 했네. 라이즈가 녹서스 라이즈라 아이템 좀 띄워주긴 하네요 이번 판. 야 여보 나서스 어떻게 잡을 거냐. 체력이 4400이다 야. 저 어떻게 잡냐 나서스. 어? 아 사이온 잘 집었다. 사이온 잘 갖고 왔네. 트윈 다시 찾고. 어 다리우스가 빨리 떠서 창고 칸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 다리우스가 안 뜨네. 어? 아 아트록스 또 나왔어? 아트록스 안 써. 이거 예템 주고 싶은데. 거학이나 하나 가자 그 카타리나한테. 아 다리우스 좋아요. 아이템 칸 마련해줬고. 사이온 또 나왔어? 아유 왜 이래 이거 사이온. 모데카이저랑 나서스 하나씩만 남았어. 그러니까 니코까지 생각하면은 하나씩만 남았어. 둘 다 띄울 수 있겠는데? 그쵸. 둘 다 띄우겠는데. 이거 모데카이저 하나랑 나서스 두 개, 니코 하나 있고. 둘 중에 하나씩 나서스 하나 나오면은 하나 한 마리씩만 더 나오면 되겠다. 나서스가 두 마리 나오든 한 마리 한 마리씩 뜨든 그러면은 바로 삼성 가능.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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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삼성 확정. 나서스 삼성 확정 일단. 아 나서스 그냥 붙었고 모데카이저에 박아야지 끝. 와우 미쳤다 미쳤어요. 끝났네요. 이거 다른 애들 다 뒤로 빼고 얘네만 앞에 나가지고 그냥 좀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메인 유닛들만 앞에 나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나서스가 쫙 그냥 빨아들이고. 아 생각해보니까 나서스도 상대 유닛 스텝 빨아들이는 유닛이고 모데카이저도 상대 유닛 빨아들이는 그런 유닛이네. 미쳤는데? 스타리나랑. 어 이거 이번 판에 둘 다 남았나고 끝나겠다. 자르반 삼성이 뜨겠니? 자르반 안 뜨고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둘 다 저 만나거든요 이번 판에. 그냥 이거 구원도 뺄까? 다리우스도 뒤에 놓을까 그냥? 얘네 둘만 놓자. 얘네 둘만 놓고 끝냅시다. 여기도 나 만났잖아. 둘 다 죽겠다. 이번 판이 끝이네요. 초반 못 가겠다. 아, 나서스 빨아들이고 모데카이저 빨아들이고. 거의 약간 그 천마 탈골 흡기공이라고 또 있는데 그런 느낌이네. 들어가시고요. 둘 다 그냥 순삭당하고 끝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나서스에다가 녹서스 상징을 주고 이제 3일치 두 개까지 해서 올스탯을 줬는데 삼성을 띄워서 이제 상대 모든 유닛의 스탯까지 또 빨아먹는.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